저거는 뭐죠? 웬 보라색 물질이 하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은학TV 은학입니다. 본격적으로 불모지에 착륙을 했으니까 탐험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인사드리면서 딱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군요. 야, 이게 뭐냐? 엄청나게 큰 잔해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잠깐만, 이거 좀 큰 것 같으니까 테더 연결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 엄청나게 크다. 제가 여태까지 본 잔해 중에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들어가보죠. 근데 이거 들어가는 입구가 있긴 있나? 파다 보니까 크기가 더 큰데요? 아니 이거 너무 큰데? 와우, 야 이건 진짜 크기가 역대급입니다. 아니 대체 이건 정체가 뭐야? 자, 밑공무니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야, 자원을 일단 발견했습니다. 리튬, 제가 이걸 구하러 여기 온 거죠. 텅스텐, 철망간 중석, 역시나 텅스텐이고 유기물 요렇게 있네요. 야, 이거 진짜 무슨 뭐 대포가 따로 없네. 도대체 무엇에 쓰던 물건일까요? 아까 발견한 자원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크기에 비하면. 또 어디 입구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위에 구멍이 있네. 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위로. 으쨔. 으쨔. 오, 뭐야 이거? 연구자료 아니야? 연구자료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거 좀 비싼 연구자료죠. 뭐 지금 당장 쓸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하나 챙겨놓고. 으쨔. 근데 어떻게 나가 이거? 야! 야! 나가야 되는데? 자, 연구자료를 발판 삼아서 밟고 올라가자! 됐나? 나왔다. 다행이네. 자, 그리고 연구자료는 들고 가고요.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어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경이로움이 드는 멋진 쓰레기네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단가? 진짜 이게 전부란 말인가? 처음에는 차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면서 파밍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주변에 자원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동굴도 탐험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도 약간 기술 발전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용의 용광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하지만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면 전기는 가차없이 끊기는군요. 전기세를 안 내면 이렇게 돼요. 자, 유기물을 가지고 일단 임시로 전기를 공급해줍시다. 오케이, 용의 용광로 철도 넉넉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대형 플랫폼 C도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맹맹거리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굴은 이어 동굴 탐험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와, 레진이랑 유기물이 넘쳐납니다 지금. 가스.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빵구쟁이 같은 위험 요소들은 좀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고요. 광맥 자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구자료도 그냥 넘쳐나고요. 천장에 또 레진이 있는 거 보소? 아니 불모지는 자원이 없는 불모의 땅이라서 불모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원이 많아? 와우, 여기 또 웬 노다지가. 저거는 뭐죠? 웬 보라색 물질이 하나 보입니다. 저기 위에 공 발견했다. 이번에는 점박이 무늬의 공이네요. 되게 다양한 무늬가 있네 이거. 우선 여기다가 놔두고. 자, 점토 찾았습니다. 세라믹을 만들기 위한 점토. 요게 있으면 이제 화학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암모늄도 있고. 저기 천장에 다이너마이트는 왜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천장에서 본 보라색 물질인데 이게 뭐죠? 처음 보는 자원인데? 약간 생긴 거는 점토랑 혼합물처럼 생겼는데, 여기 땅은 안 파집니다. 아스트로늄?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자원인데? 어디 들어가는 자원이죠? 다른 자원들하고 다르게 희귀 자원이라고 돼 있네. 여기 천장에도 아스트로늄이 보입니다.
일단 인벤토리가 다쳤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정리 한번 하고 오도록 하죠. 정작 함정인건 아직 리튬이 안 나오긴 했는데 리튬을 떠나서 새로운 자원도 없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디다 쓰는 자원인지. 오케이, 화학실. 여기서 이제 고무도 만들 수 있겠다. 고무 만들면은 대형 로봇도 여기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나저나 아스트로니움 같은 경우에는 재련 가능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불에는 안 타네요. 아, 집에 갔다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로봇이 바로 나와요. 아주 이득이구만. 하지만 속도가 겁나게 느리네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태양 전지 하나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돼! 해가 졌다! 야, 여기 왼쪽에 암모늄도 많이 있었네요. 야, 이러면은 연료까지 충전할 수 있는데. 야, 진짜 이 정도로 자원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천장에까지 빼곡하게 자원이. 야, 진짜 대박이다. 아하, 발견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튬. 여기 있는 이것도 리튬인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일단 같이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튬이 맞나 보네요. 리튬은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네, 가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이 두 가지인가 봅니다. 근데 똑같은 리튬인 것 같아요. 자, 많이는 못 가져왔지만 그래도 리튬을 일단 확보했으니까 드디어 전지를 만들 수 있겠군요. 배터리.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런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가 뜬다. 자, 빨리 돌아가라. 뭐하니? 이래라. 처음에는 리튬만 좀 구해서 갈랬다가 여기서 아예 그냥 집을 만들어버렸네. 천장에 묻혀있는 잔해도 있습니다. 떨어진다. 아하, 여기는 뭐 쓸만한 거 없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면은 로봇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기지에는 뭐 당장은 전기가 필요 없을 테니까 배터리랑 태양 전지를 일단 로버에 달았습니다. 드디어 여기를 로버로 횡단하는구나. 아, 좋아요. 승차감 좋고 아주 가볍습니다. 가보자. 아, 잠깐만, 근데 기지가 표시가 돼 있군요. 길을 잃을까봐 살짝 걱정이 됐어요. 자, 우선 와, 그렇지, 이거를 제가 궁금해 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죠? 아, 뼈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동물뼈가 맞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녀석이 여기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주를 떠돌다가 여기서 죽은 걸까요? 야, 이거 갈비뼈 크기가 상당한데요? 도대체 이거 원래 생명체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엄청 궁금해지네. 좀 더 작은 것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뼈가 뒤에 뿔 같은 게 있었나? 장난 아니네. 그리고 옆에는 리튬이 또 가득 있습니다. 야, 이렇게 그냥 표면에 대놓고 리튬이 있구만. 나중에 윈치 만들어다가 이 뼈를 옮긴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면은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자, 좀 더 둘러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어떻게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졌는지 참 신기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큰 분화구 같은 게 좀 있어요. 뭐가 충돌한 흔적인 것 같은데. 네. 자, 꽤 높아 보이는 산도 있습니다. 네. 산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정도의 높이긴 하지만 잔해 발견. 잠시 정지해서 살펴봅시다. 안에 뭐 있나? 이거 제가 그 원래 행성에서 갖고 놀던 그 우주선이네요. 안에 자원 들었다. 텅스텐, 리튬. 아, 좋아요. 유기물을 버리고 리튬을 챙기자. 점토는 필요 없고요. 오, 잠깐만. 으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야, 빠질 뻔했네. 여기 곳곳에 이렇게 뭔가 충돌한 듯한 구덩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와, 처음에 여기 놀러 왔을 때 본, 네, 그 정도 크기가 되네요. 야, 경치 좋네요. 힐링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디 있지? 집에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섬화연석인가? 섬화연석은 그래도 배터리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니까 몇 개 챙겨서 갑시다.
또 리튬 발견. 좋아요. 서화연석이랑 리튬인가 아니면 라테라이트인가? 리튬은 항상 여기 단단한 바위랑 같이 있네요. 이거 뭐 단단한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리튬까지 싹 가져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 저기 집이다. 집 발견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대충 돌아다니면 집이 나오는군요. 오케이, 비교적 적절할 때 도착을 했네요. 전기 연결 해주고. 야야, 나와봐. 전기가 안 보인다. 아, 드릴 헤드 연구해야지. 드릴 헤드 하이드라진 추진기도 연구해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 세 개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이제는 그 흔한 유리가 귀해졌네요. 유리가 안 보여 이제. 야, 이거 뭐야? 아, 이걸 놓쳤었네요 제가. 가방이 있는데 뭐 쓸만한 거 없네요. 버리고요. 네, 안녕. 아하, 찾았다. 없을 수가 없죠. 네, 자원이 너무 많아. 이 동굴 너무 많아. 아, 유리 뒤에 또 바로 리튬까지. 아, 대박이구만 진짜. 자, 네, 친김에 기후 응축기까지 갑니다. 아마 제가 원래 있던 행성하고는 여기가 대기가 다르니까 기후 응축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또 여기 새 살림을 차리게 되네 진짜. 두 집 살림하면 안 되는데. 배터리 4개 정도만 되니까 뭐 밤에도 이제 전기는 전혀 걱정이 없네요. 남아도네 남아도라. 오케이, 일사천리로 뿅뿅뿅. 근데 이 기웅축기가 전기를 진짜 많이 먹긴 먹던데. 지금 여기 수소는 생산이 안 되고요. 아르곤 가능하고, 아, 메탄 안 되고, 질소 안 되고, 헬륨 안 되고, 황 안 되고, 뭐야? 되는 게 뭐야? 아르곤 하나밖에 안 됩니까? 아, 이러면 안 좋은데. 불모지는 원래 아르곤 하나밖에 안 되나? 아니면 여기 장소가 안 좋아서 나머지가 안 나오는 건가? 아, 이거 기웅축기는 괜히 설치했네요. 아르곤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강철밖에 없나요? 근데 여기서 철이 안 나오잖아. 아, 이러면 정말 무수모네. 죄송한데 이거 다른 행성 가서 설치하게 이거 재포장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뭐 여기서도 할 일을 거의 끝낸 것 같습니다. 리튬도 충분히 확보했고 이제 서화연석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니까 기지에 돌아가면 한동안 이제 배터리 걱정은 없을 거예요. 많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여기 아스트로늄 일단 요거 4개밖에 못 캐긴 했는데 요정도만 들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자원이 어디에 쓰는 자원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 다음 시간에 떠나기 전에 여기 행성이 작으니까 여기 중심부까지 땅을 파고 쭉 한번 내려가 보기를 해보도록 하죠. 또 시청자분이 한번 해보라고 네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